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또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하시면서 여러분 이미 아시겠죠?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다른 하나는 마귀의 자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믿지 아니하는 자녀들은 당연히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미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속해진 후손이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아담이 죄인이 되었으므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담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다 아담에게 속해 있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손들이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이고 하나는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함과 동시에 모든 자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담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속한 자겠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속한 자들에게서부터 건져내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누구의 마음을 가졌어요? 사단의 마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죄인의 마음을 갖게 됐어요. 죄인의 속성을 갖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타락한 첫사람 아담, 그 죄인에게 속한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음 창조된 아담의 지혜와 성품과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죄인의 속성을 가졌던 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게끔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진 자예요.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자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나
아니면 어떠한 자냐는 마귀의 자녀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사도 요한이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오늘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과 같이 나도 의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롭다라는 말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게 하나님의 의가 그랬더니 제가 집사 때 그래서 제가 섬기는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의는 법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법? 그럼 하나님이 법이다. 그러면은 내가 의다. 그럼 내가 법이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아담, 첫사람 아담은 죄인이 되었죠? 그럼 죄인을 뭐라고 말해요? 불의한 자다. 이렇게 말하죠. 불의한 자다. 어떤 자가 죄인이에요? 더러운 자. 죄가 있는 자는 더러운 자예요. 그들은 불의한 자예요. 그럼 그 반대의 의로운 자는 뭐예요? 죄가 없는 사람. 죄가 없는 자는 거룩하다라고 말하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그 다음에 이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는 죄를 가진 불의한 자는 바로 사망의 노인자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생명 가운데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말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그의 의를 힘입어서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 무엇이에요? 거룩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아까 의를 어떤 분이 법이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법적 용어로서는 의라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거룩함을 어디서 나타내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나타내신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인은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거든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건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가 되신 거예요. 의가 되셨다는 얘기는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이 말이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의를 힘입어 내가 그와 함께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 속한 자로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짐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법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자다. 너희가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자라면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할 때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더러운 게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죄가 없고 거룩하고 더러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찾아보시겠죠.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이죠. 로마서 3장 22절 찾아서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뿌려진 거예요. 피뿌림의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부어졌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이 다 보이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를 뭐라고 해요? 의롭다라고 말하세요. 그 말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죄가 없다 이렇게 보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죄가 그들 가운데 있죠. 언제 그들의 죄가 없어져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근데 그때까지만 그들이 죄인으로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자리에 앉으라고 했나요? 아닌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의의 자리는 아까 법이라 그랬죠.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은 게 의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가 되었으면 선과 악을 우리가 분별은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과 악은 무엇을 의미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선과 악이 아니라 생명과 사망을 아는 자다 이 말이에요.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서 선악간에 아는 자가 되는 것 같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거를 먹고 나서 알게 된 선과 악은 하나님의 선과 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악한 자가 되어져서 그 죄인의 눈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하게 되어진 거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힘입은 자가 판단하는 선과 악은 다른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보는 선과 악은 내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는 선과 악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요. 그는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선한 자요. 그렇지 아니하고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지 않은 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고 그들은 악하다라는 거죠. 이것을 분별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실로 그렇게 분별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하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의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돼서 의를 행한다면 어떤 상태에 있어야지만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상태, 생명을 가진 상태, 그 안에 있는 것이 의를 행하는 상태인 거예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야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이 바깥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내가 생명이 있다 해도 생명이 있는 자가 아니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의로운 자가 아니요. 생명을 행할 수가 없는 자죠. 이런 사람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예요. 그럼 어디에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의를 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할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생명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의인이어야 하는 거예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의인이 될래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서 우리는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려니까 반드시 육의 생각과 육의 판단과 육의 선악을 판단하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도 아니요, 생명을 가진 자도 아니요, 거기다가 믿음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 그러니 의를 행할래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할래야 거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입어야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어디서 구별되어져요? 거룩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안에. 그러면 내가 거룩하면 이 세상은 거룩한 곳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에요? 어둠.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의를 행하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고 말하니 나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 가운데 사는 자구나.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늘은 여호와의 보좌요. 땅은 여호와의 발등상이라. 여호와가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다 편만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땅까지 다 편만하신데 어디에 빛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빛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어졌죠. 교회의 머리, 즉 통치자가 되어지셨어요. 거룩함을 나타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거룩함을 나타냈기 때문에 머리가 되셔서 그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있는데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져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하늘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십자가인 거예요. 이 십자가를 들어온 사람만 그의 몸이 되어지는데 지금 몸이 지어져 가고 있죠. 예수님 몸이 지금 바짝 말랐어요. 왜 바짝 말랐어요?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아직 너무 없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모든 통치를 받아서 그의 몸이 되어진 자는 이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자요.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그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 거룩한 몸이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거룩한 성전이 된 자는 이 안에서 의만 행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그의 몸이 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자들은 전부 첫사람 아담에 속한 죄인들이고 그들은 죄를 짓되 자기네 나름대로 선과 악을 말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아까 분명히 말했어요. 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선이다. 그러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하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믿지 않는 게 죄라라는 말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니까 믿지 아니하는 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사셔도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내가 아주 착하게 사는데 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악하기 때문에. 이거 용납하실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다 악한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선한 것은 오늘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거하기 때문이래요. 그럼 이 씨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찾아서 봉독하시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씨, 우리 안에 뿌리 씨는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인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 안에 무엇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씨를 가졌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씨는 썩지 않는 씨, 쇠하지 않은 씨, 더럽지 않은 씨.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씨가 있다면 절대로 여기는 더러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의를 입었다면 그냥 계속 의로우셔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다면 계속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 씨는 썩지 않는 씨이기 때문에,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씨이기 때문에 그 씨가 뿌려졌다면 나는 더럽지 않고 나는 쇠하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은 내 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 역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항상 살아 역사되어져야 되죠. 의로운 사람은 항상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생명을 가진 의로운 거룩한 자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거룩한 의인이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사셔야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이 사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로마서 6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초월한 자가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 앉힌 자니까. 세상 밖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초월한 자예요. 육체의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이건 세상에 속한 거잖아요. 주님 안에서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확실하게, 정말 100%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괜찮아져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몸이 약한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하면 기운이 펄펄 넘쳐요. 정말 너무너무 피곤한 몸인데도 선교지 같은 데 가서 주님이 함께 할 때 피곤한 걸 하나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육의 생각 속에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피곤해 이러면 진짜 피곤해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 때는 새 힘을 주셔가지고 그걸 능히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어 넘어갈 것 같이 힘들다가도요, 말씀 전하는 자리에 딱 쓰면 여기는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잖아요. 생기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힘으로 주님의 생명의 공급함을 받고 사는 자면 매일같이 그와 같이 생기가 넘쳐날 수 있겠죠. 믿으세요. 내 안에 계신 이가 생명이세요. 그 생명이 내 안에서 계속 역사되어지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의를 행하라는 말을, 뭔가 의로워지려고 열심히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의를 행하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타내는 자, 거룩함을 누리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 걸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는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자신을 죄에게 종으로 드리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져서 생명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생명을 가진 것을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죽을 몸도 살리시죠. 그럼 병든 몸 살리겠어요? 안 살리겠어요? 살려요. 물론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의사의 도움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것까지도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생명으로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연약함에 매이지 않아요. 그냥 연약해도 주님이 알아서 쓰실 거니까 그냥 맡겨요. 그러면 그걸 할 만큼 힘도 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역사를 해서 감당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진맥을 딱 하면, 한의원에 제가 갔거든요. 진맥을 하면 항상 하는 말, 이러고 어떻게 사냐 그래요. 근데 잘 살고 있어요. 너무너무 몸은 약해서 살 수 없을 것 같이 물도 안 마시고 굶은 사람 체력이래요. 제가 몇 날 며칠을 물도 안 마시고 양식도 안 먹은 체력이래요. 지금 현재가.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이렇게 멀쩡하게 하고 있어요. 그 대신에 다른 거 육체의 일은 못해요. 그거를 할 기운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일을 할 때는 그 기운을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죄를 짓는 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라고 말했잖아요. 죄를 짓는 것, 세상에 속한 것을 계속 따라서 하는 사람은 전부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으세요? 그러면 세상의 걸 쫓아 살면 안 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쫓아 살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나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소용없어요. 내가 세상의 일을 자꾸 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살고 세상의 것을 여전히 구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다면 나는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말이에요.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리고 그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해요. 마치 거짓말을 진리처럼 자기 것처럼 말하는데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항상 진리의 말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정직하셔야 돼요. 참으로 정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셔요. 그분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행하면서 아닌 것처럼 합니다. 하늘을 가리겠어요? 가릴 수 없어요. 하나님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생각이 정직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정직해야 돼요. 어떻게 사시라고요? 의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살면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 마귀가 찾아와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지만 내가 딱 세상을 찾아가서 세상의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마귀가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그러고 찾아와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의 것을 따라 살면 마귀의 자녀인 거예요. 그에게는 그러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니까? 사망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회개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분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회개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힘입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피를 힘입고자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다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받아주십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고 세상의 의를 따라가서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진다면 마귀가 찾아온다는 것.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의를 행하지 않는 거 이제 충분히 아셨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를 행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법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법만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그것을 아는 자예요. 머리로 알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차별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자에게 동등하게 주신 의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한 몸이에요. 한 사랑을 입은 자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면 그 사람도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같은 의를 입고 같은 죄사함을 받은 같은 거룩한 몸된 사람은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마귀의 자녀가 됐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주 수없이 하죠. 그런데 왔다 갔다 수없이 하는데 나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러고 있을 때 나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정죄하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나도 회개를 해야 되지만 저 사람도 회개를 해야 되니까 내가 회개하면서 덤으로 이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도 해줄 수 있으시겠죠. 나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저 영혼이 이를 알지 못해서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죄 가운데 속하고 마귀 가운데 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저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했으니 주여 저 영혼을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와 같이 했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자, 오늘 본문에 가인에 대한 말을 하고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그 아벨을 왜 죽였어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이 악이 의를 못 보겠으니까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죽인 의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에 속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의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의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 안에 영생의 씨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없고 의가 없으면 의를 가진 자를 가만두지 않아요. 핍박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여전히 역사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역사하는 건 사단이기 때문에, 악이기 때문에 그 악은 선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당연히 의를 행할 뿐만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그들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가인이 그와 같았던 것처럼 그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더욱이 무엇을 알지 못하는 거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미워할 때, 누가 나를 대적할 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세상에 속했기 때문이라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신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겠어요? 아니죠. 네가 사는 세상과 내가 사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악에 속한 자요, 나는 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악이 선을 미워하는 건 당연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인에게도 구원의 표를 주셨어요. 우리 이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아벨을 죽였는데도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이 세상에 마귀에게 속한 자일지라도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다 주었어요. 다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아니하면 그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심판할 권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인의 표를 주었기 때문에, 가인에게도 구원의 표를 주신 하나님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을 때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정죄하는 자는 배를 7배나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정죄하고 판단하면
형제를 어떻게 하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이 가인이 악을 행한 것이 우리 안에서 믿는 자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형제를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7배의 죄를 받아요. 이런 거를 가르쳐줘야 돼요.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배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죄를 짓고 있고 나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냐 마귀에게 속한 자냐 우리는 분명하게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의를 행하는 자요. 마귀에게 속한 자는 악을 행하는 자요. 죄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생명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런 자는 형제를 사랑해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자인가 아닌가 사람들이 그러면서 전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에 처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고 안 받건 내 몫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것을 받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전하기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것을 받든 안 받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 영혼에게 대해서 가부간에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판단하실 일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세상에 속한 자가 우리는 아니라는 말을 정확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필요하죠. 돈 필요해요. 세상에서 명예도 어느 만큼은 필요해요. 권세도 필요해요. 무슨 일을 하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영광을 가진 자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요.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돈이 필요하면 돈 주세요. 권세가 필요하면 권세 주세요. 명예가 필요하면 명예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졌을 때 오는 것과 세상에 속한 자이면서 오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누리는 것은 내게 영생을 주고 있지만 세상에서 그것을 육적인 생각으로 그걸 따라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져서 그와 같은 돈과 명예와 어떤 권세와 이런 것들이 다 왔어도 그의 끝은 멸망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까?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는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이 다 주세요. 우리 안에 거룩함을 입고 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마음에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진 자라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부터 나타나야 되겠죠. 내 안에 생명이 어느 만큼 있느냐, 그 의를 힘입고 사는 내 마음이 얼마만큼의 퍼센테이지로 주님 안에서 의로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가운데 사는 자이냐에 따라서 생명도 그만큼 나타나고 사랑도 그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의를 행하는 것인지를 잘 아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은 그들이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빛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세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자기 악이 드러날까 해서 빛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 악이 드러날까 자 그렇다면 빛으로 오지 않는 건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까 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드러날까 해서 마귀가 빛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마귀에게 속하고 어두운 가운데 속하고 죄에 속한 자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너를 나오라고 하는데 거기서 나오기 싫어하는 건 그만큼 악한 영에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는 바로 전도하는 자가 되겠죠. 전단지 가지고 같이 뿌리면서 하는 게 전도가 아니라 진짜 전도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로 이 죄에서 그를 건져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를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며 그 일을 할 때 주님은 그 안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의를 행하는 자라면 내가 거룩하고 또 죄가 없고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요. 그러면 이 사랑을 나타내는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사랑과 사람 사이로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의를 행하는 자라면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가 되겠죠. 순종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나를 내어드리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와 같이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한 것처럼 나도 순종하며 주 앞에 내어드릴 때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생명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생명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이 죽을 육체 가운데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해서 그는 자기를 매일같이 죽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의를 행하는 자는 생명이 나타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 마지막으로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죠.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자로서 사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데 생명을 내어놓는 일에 조금도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자기를 내어놓으신 것,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친구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요.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의를 행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나를 내어놓을 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아니하도록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아요. 또 의를 행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 자예요. 마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와 같이 자기 악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냐고 자기 악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우리를 핍박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거룩한 자요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가진 자로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로 살아야 한다. 아멘. 그래서 의를 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제 분명하게 아셨죠? 예,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주님 앞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결단코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